어느 정도 수준으로 좋아야 되느냐 하면 호텔 수준으로 좋아야 돼요.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헬스장도 있고 네. 샤워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파티장도 있고 아. 완전히 좋게 만들 거예요. 아.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서 일주일 동안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줄 때 일주일 동안의 불편함을 참을 수는 있지만 1년 365일의 불편함을 참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또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럭셔리하게 서양도 좀 보고 산책도 좀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에 또 가고 싶고 내년에 또 가고 싶고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직살나게 고생을 하면은 다음에 갈 때 가만 있어봐 생각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거나 제 신앙이고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을 남한테 나눌 수 있다. 네.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한테 웃을 수 없거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는 그런 의미로 누구나 와서 3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봉사활동 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자기 인생은 81부터 새로 태어나서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삶에 기쁜 건지 몰랐대요. 이렇게 삶에 즐거운 건지 몰랐대요. 이제 88, 89이 이제 돼가는데 아 무척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눌 때 행복하다라는 거. 지금 잠비아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카사리아라는 곳에 1,000만 평 여의도 12배 만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본관, 식당, 기숙사는 어느 정도 적고 그래서 2학년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올해 이제 또 3학년이 들어올 곳이고 그리고 선교센터가 지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농업대학이 이제 설계가 나와서 시작될 겁니다. 농업대학이. 그리고 좀 한 400천리 떨어진 곳에 땀부라는 곳에는 벌써 5년 전에 간호대학을 지어서 신입생을 받았고 2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예, 예. 그렇게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뭐 또 학교도 져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딱 세워졌는데 네. 어떻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착착착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국경을 폐쇄를 하고 아예 어떨 땐 아프리카 전체를 폐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제가 들어가서 물론 여기 잘 하시는 신부님이 계시지만 뒤에서 프로그램을 뭐 농토 조성하는 거 관계 시설 조성 이거는 제가 전공한 거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데 그런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성소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소자가 늘어나갖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희망. 전 세계적으로는 성소자가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더 빨리 져야 되고 이건 뭐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개학일 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박해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되게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학교도 짓고 뭐 의료, 교육, 뭐 사회복지 뭐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잠비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들어갔고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유학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좋은 병원을 져서 아프리카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 이제 은퇴했고 저 아직 의료술이 남아있고 신부님이 만드는 병원에 스텝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에 150년 전에 받았던 그 혜택을 이제는 이 생태마을을 통해서 돌려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저 김중영 신부님, 예. 그 잠비아에서는 얼마나 계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잠비아에 파견된 거는 2013년도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파견됐을 때는 일반 선교 본당에 파견돼서 지내다가
2019년부터 이제 황신부님께서 진행하시는 카사리아 프로젝트에 아. 저도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2013년에 같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 간 해가 달, 어. 같은 해예요. 아. 따로 갔지만. 네네네. 철현 씨는 네. 잠비아에 파견 근무 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가기 전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백지인 상태로 간 거죠. 아, 진짜요? 근데 딱 신부님께서도 가기 전에 일단 와보라고 아, 일단 와봐?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제가 할 일도 그 신부님께서 저를 철국장이라고 부르셨는데 철국장? 네. 어. 근데 진짜 국장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직원 관리, 급여 지급, 뭐 휴무 관리, 자재 관리, 뭐 거기 현장 소장님 통역 도와드리고 또 촬영도 하고 그 외부 하도급 업체, 건설 업체랑 미팅도 가지고 급여도 지급하고 진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런데 나는 우리 그 철현이 요한 같은 지금 나이가 몇이지? 저 올해 스물아홉. 스물아홉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젊은이들이 전 많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자원봉사 떠나고 싶고 또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호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정보들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또 바람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 한 다섯, 열 명씩 가면은 확확 달라지죠. 제 생각에는 그 일 다 시키려고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오라고 제가 봐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너라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 이제 알고 하면 선입견이 생기고 하다보면 거기서 맞아요. 지내다 보면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보여요. 네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다 한 거죠. 자기가 못하면 시켜도 표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게 못하면 시켜도 못하고 본인이 믿고 알아서 믿고 또 부르셨군요. 그럼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잡을 잡고. 아 그러면 아프리카는 그 저희는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긴 말라리아가 또 풍토병인데. 어떠셨습니까, 말라리아? 제가 6개월 동안 두 번을 걸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3개월째 되는 날 신부님께서 회의를 하자고 모였어요. 그 세 명이서 거기 현장 소장님이랑 세 명이서 근데 딱 갔는데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약간 네네. 몸살 걸린 것처럼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근데 신부님께서 너 그럼 말라리아 검사해봐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테스트했던 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피가 적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두 줄이었거든요. 약이랑 주사약도 있는데 약 찾아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응급실을 빨리 가서 한국이요? 서련아. 네. 너 이 게임 오만. 아, 여봐 두 줄이야. 두 줄이라고. 아. 아.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바로 클리닉 가서 그 약을 받고 그날 바로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그날부터 그 병균이랑 그 병균이랑 그 약이 싸워서 통증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딱 막상 걸리니까 이제 힘이 아예 없고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땀은 엄청나고 진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신부님께서 정말 엄청난 곳에서 혼자 고군분투하셨구나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천장 같은 거 안 돌았어? 아우 천장 뭐 우주가 도는 것 같은 빙빙 돌았어요. 우주가? 네, 잠도 못 자겠고 네. 예, 땅도 꺼지지 않고 예, 땅도 꺼지고 먹는 것도 이제 주스만 먹고 과일 이런 걸만 코로나는 혹시 안 걸렸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말라리아 두 번 코로나만 걸렸는데 근데 말라리아 걸리니까 이제 뭐 코로나는 그냥 우습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감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워낙 말라리아가 임팩트가 세군요. 네. 아니 우리 신부님, 신부님은 네. 어떻게 말라리아에 한번 걸려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제 말라리아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아, 아프리카에 살려면은 예. 네,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걸렸을 때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때 다 컸는데도 이제 엄마 엄마 부르면서 울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이게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숨 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들숨 날숨 그 하나 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그리고 막 뼈 마디 마디가 다 이렇게 이게 부러지는 것처럼 조각 나는 예. 것처럼 아파가지고 와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사람이. 아. 네. 그 우리 직원들이 말라리아만 단순 걸리고 오미크론만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힘겨움도 있어요. 네. 네네. 신부님 그러면 잠비아 생태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아, 이게 하느님이 만드는 거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본당 신부로 열심히 5년 두 번을 살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은 아프리카다 이게 한번 들리면은 아주 미칠 정도로 들려요. 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가려고 결심했을 때 2학년 되니까 이 집이 네 집이다, 이 집이 네 집이다 이게 1년 동안 들렸어요. 오... 아, 그래서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은 아프리카다. 내가 그래서 책에 써놨어. 이게 2003년도에 쓴 책인데 네.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아직도 목마르다. 이제 아프리카를 꿈꾼다. 다음은 아프리카다. 비행기는 가을 김장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평창을 향해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맨 마지막에 다음은 아프리카다라는 글을 썼던 것은 내 뜻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아프리카에 가서 일 좀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신학교 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건 하여튼 2012년도에 우리 생태마을에 수녀님들이 한 20분 피정으로 오셨는데 수녀님 딱 한 분이 새카만 거야. 수녀님 왜 남들은 하얀데 수녀님만 새카마냐 그러니까 이미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 농장을 하고 있었던 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갑상선 암도 걸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일을 하더라고. 이 수녀님도 이렇게 17년 동안 암에 걸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사제로서 이제 그때 13년째 네.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2014년에 글라라 할머니가 81살이야. 나한테 돈을 딱 100억을 들고 들어온 거야. 신부님 농업대학 줘달라고. 아니 아프리카를 아직 제대로 떠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보낸 거예요 하느님이. 빼도 못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대통령 원래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무프리라 시장을 만나갖고 땅을 3천 헥타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그 시장 만나러 가기 전날 성당에서 기도했거든. 네. 하느님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지금 돈을 100억을 들고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잘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성당 마당에 딱 나와갖고 하늘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그렇다면 하느님 얼마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3천 헥타르 딱 말씀해 주셨군요. 귀에 딱 들린 거예요. 3천 헥타르는 못 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고 내가 또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러 갔지. 그래갖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이거 좋은 프로젝트니까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3천 헥타르 1천만 평을 받은 거예요. 막 받자마자 그 대주교님이 날 찾아와갖고 농업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쌀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신학기를 줘줘라. 근데 또 뭐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못 줘줄 건 없었죠. 그래갖고 바로 시작을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김종용 신부님이 이어서 잘 받으시고 계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혹시 간호대학은 언제 어떻게 지어진 간호대학도 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처음 아프리카 잠비아를 방문했을 때 그
정글에 간호대학을 짓기 전이죠. 여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임신한 애들이 13명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 정글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해. 근데 너무 머니까 친척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친척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서 잠을 자니까 밤에 10명, 11명이 잠을 자니까 임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거기 또 교장 수녀님이 나한테 신부님 기숙사 줘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6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를 저 줬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대학을 올라가야 되는데 간호대학이 없는 거, 간호대학. 네네. 간호대학을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돈은 한 푼 없고 간호대학 줘달라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씩 50명만 보내달라고 5억이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저한테 보내준 돈이 15억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5억이면 된다는데 15억이 들어왔으니 이제 10억은 이제 내가 땡겨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잠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40명만 어떻게 채용하냐. 네네. 60명으로 늘려라.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숙사도 한 줄 더 줘야 되지. 강의실도 한 줄 더 줘야 되지. 네. 그래갖고 싹 다 완공을 했는데 14억이 들어갔어. 1억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래서 이제 총 5년 됐으니까 3년제니까 네. 3년 공부 끝나고 벌써 졸업생들이 2회 졸업생들이 네네, 나오고 네네. 있고 올 가을에는 이제 3회 졸업생이 나오게 된 거죠. 간호대학을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네. 그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부님? 그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은돌라 교구의 원주교구 출신인 김한기 신부님이 그 학생들을 알아갖고 학비를 대줬어요. 네. 근데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2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자기 이제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자기가 받은 학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장학금을. 와.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썼으니 네. 다른 학생들, 돈 없는 학생들 학비로 좀 도와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돈을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간호대학에서 이제 졸업생도 배출하고 신학교도 계속 건설되고 있는 것 같고 농업대학은 어떤가요? 농업대학은 사실은 그 굉장히 우리 지역이 기름져요. 그리고 고사리도 엄청나요. 고사리도 엄청나고 습지가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습지는 보물입니다. 보물. 이 습지에 모이는 후무스 휴믹이라고 부엽토라고 그러죠. 부엽토. 네. 이거를 잘 긁어내갖고 밭 있는 데나 논 있는 데나 그걸 올려갖고 거기다 농사를 지면은 이모작도 가능하고 삼모작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 한비아 씨하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관계시설 잘 만들고 농토 조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식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지역민들이 농사를 저렇게 짓는 것도 배우고 저렇게 농사를 잘 짓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목표고 지금 서울대학에 네 명의 잠비아 신부들이 와서 석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분은 원래는 포레스트 숲 검사하러 간다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갖고 지금 잠비아에 머물러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용 신부님. 잠비아 가실 때 신부님의 이런 구상을 알고 가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2013년도에 이제 갔을 때 아까 네. 신부님께서 이제 신부님께서도 그때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몰랐죠.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 봉사자들하고 이제 신부님이 잠비아 오셨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인사하러 갔을 때마다 거기에 차려진 그 정말 수많은 한국 음식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그러세요? 1년에 5번씩 밥을 먹어요. 5번씩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신부님이 하시는 일은 뭐 사실
안중에도 없었고 그 일단 아, 눈앞에 그래? 보이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부님께서 조금 조금씩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가 있던 본당인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또 거리도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전혀 몰랐었죠.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이철원 씨나 신부님이나 다 모르고 가는군요. 잠비아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부님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일반 선교지 본당에 있다가 이제 지금 카사리아 현장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 푸른 초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건축물 들어서고 거기 현장 사무실이 있고 거기 현장 이제 있는 거기 이제 자재 창고도 있고 거기 이제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조그만 마을들이 이제 몇 개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숲속에 살고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아직 그 좀 제대로 지낼 만한 사제관이 이제 아직 갖춰지진 않고요. 좀 네. 이제 현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열악하긴 해도 그래도 뭐 직원들하고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또 아프리카 하면 추장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 추장 제도가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 땅을 얻으려면 추장은 추장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선교지 본당에 이제 땅 서류가 이제 완전히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추장을 처음 이제 찾아갔죠. 사목계 이제 그 임원들하고 네. 한 110km 정도 되는 거리 이제 갔는데 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선물 사가야 되고 선물. 그래서 선물을 샀죠. 그래서 사갖고 가는데 뭐 식용유, 뭐 생필품 이렇게 몇 개 사가는 거죠. 사갔는데 갑자기 이제 인사를 하려면 한 10m 정도를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게 이렇게 아, 그 흙바닥을 예 그냥 추장은 앉아 있고 가면 추장이 딱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멀리서 보고 있어요. 예. 추장이 예 추장이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들고 그렇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 접견 장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근데 이거를 꼭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 이게 네. 나는 외국인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 했더니 아 이건 대통령도 해야 된다고 주교님도 하냐면 주교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잠비아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를 그만큼 좀 평화롭게 잘 보존하려고 하고 존중을 해주는 편이죠. 나도 그 추장을 언제 만났느냐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네. 앞에 40분 약속 잡혔는데 2시간이 안 나오는 거 어머머. 그래서 점점 열받더라고. 네네. 아 누군데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느냐고. 근데 이제 2시간 지나고 나서 추장이 나왔어. 호를 딱 들고 나오는데 옆에 경호는 내 한 3배만한 것 같아 정말. 와. 경호원들 여기 총도 다 보이고 총도 다 보이고 딱 걸어 나오는데 추장이 딱 나왔는데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거 진짜 오리지널로 한 거야. 오리지널로. 여자 추장인데 아 진짜 여자 추장인데 네. 그 포스가 네. 장난이 아니야.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 이게 와 추장이 대단한 거야. 신부님도 뭐 기어가면서 춤추고. 아 저는 기어는 안 가고 그냥 큰절만 아니 기어가면서 어떻게 춤을 추죠? 아니 근데 무릎으로 이걸 보여야 돼. 아니 기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네, 꿇고 무릎을 선물을 들고 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 추장이 멀리서 보고 그러면은, 잘 왔다. 아니 추장한테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10m를 네, 10m면 뭐 그 정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괜찮은데 그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또 곤란한 상황도 좀 있으셨어요? 그 동네 이제 지나가는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때가 성탄절이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는데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 왜 손을 내미나 그랬더니 선물을 달래.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는 네, 선물 자기들이 선물 받는 날. 네. 이스터도 그 부활도 마찬가지고 해피 이스터 이제 하면서 이제 선물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는 없는데
너는 있다. 그거는 곧 우리 거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고. 나도 시부님하고 건물에 많이 걸려봤는데 네. 진짜 참 황당할 때가 많아요. 예, 그 트집 잡고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아 진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로 어디 저기 다니다 보면 이제 검문소가 이제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들도 이제 외국인이면은 되게 일단 멈춰요. 그러니까 자기들 현지인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보냈는데 외국인이면 일단 멈춰서 차를 봐요. 네. 이게 차가 뭐 타이어가 닳았는지 뭐 뒤에 흙바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와이퍼가 이렇게 이게 잘 작동이 된지 와이퍼 너무 닳지 않았냐 네. 그래서 뭐 와이퍼가 닳아서 이거는 위험하대요. 그래서 지금 공기인데 와이퍼 쓰레기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여자 경찰한테 이제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깜빡이가 안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벌금을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지금 내가 선교사고 신부고 지금 뭐 우리 마을 사람들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냥 보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진짜 신부가 맞네요. 사진을 막 보여줘도 이제 안 믿어요. 그래서 신부 맞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성모성을 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외웠더니 현지 말로 또 외워보라는 거예요. 나를 못 믿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외웠죠. 간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 몇 구절은 이제 외우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제서야 이제 아우 이제 파도 이제 인정을 하면서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딱 느낌이 신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당 어디냐고 이제 또 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주인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다음부터 신부님 절대 답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보내주라고. 아 예. 이철현 씨는 네.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갔는데 사탕을 줬어요. 네. 어린 아이들한테. 네네. 근데 그걸 보자마자 그 어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때로 네. 자기도 달라고 얘만 주냐고. 저는 그래서 그거 다 뺏기고 딱 생각이 드는 게 아, 진짜 조심 뭘 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몰래 주거나 진짜 그 친구만 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주거나 다 몰려들거든요. 진짜 조심조심 줘야 돼요. 순식간에 100명 이상 몰려드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다 몰려들어요. 이제 그래서 성탄이나 큰 축일 때 이제 뭐 선물 나눠주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후원자들이 뭐 옷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렇게 구호물품 네. 보내주면 그거 나눠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 같은 경우에서 나눠줘도 그러니까 나눠주면 뒤로 가서 다시 줄을 서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컨트롤 하느냐? 컨트롤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성당 안에다가 다 하고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받을 사람 이제 나가면서 이제 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창문을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사탕 이제 아까 요한이 이제 사탕 얘기했으면은 이제 뭐 어른들도 사탕을 먹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애들만 주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탕은 그쵸. 애들 네. 어른들이 사탕 막 좋아할까 했는데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집에 우리 애기들 거 뭐 그리고 이제 임신한 분들은 또 우리 뱃속에 애기들 하나 또 달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 철현 씨가 인기가 최고였지? 제 입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제가. 같이 저랑 이제 이렇게 마을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저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다 우리 요한한테 매달려가지고 꼬맹이들 다 줄줄 따라오고 만져보고. 예, 네, 이게 피부가 하얘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만져도 보고. 또 보디빌더를 해갖고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막 알려달라고 하고 어떤 애들은. 상점 갔는데 그 종업원이 너 결혼했냐고 여자친구 있냐고 어디 사냐고 맞아 멀리 사니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진짜 외지니까 저희 거긴 도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 뭐 친구들한테 아 나 인기 많았어 이러면 안 믿어요 네가 뭔 인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미사가 특별해요. 아, 네. 네, 우리 시민님 미사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거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이렇게 와서 이제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제때 시작을 못 해요. 멀리서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이제 추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입당송 하는데도 뭐 계속 추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마침하고 또 입당송을 한 10분 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그 정도. 그 정도. 계속 춤추면서. 춤추면서. 네. 그리고 이제 봉헌 이제 봉헌 시간 때도 이제 춤추면서 이제 봉헌하고 홍천의 진례 끝나면 그때 그 다시 한번 또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영성제 끝나면 다시 또 춤추고요. 그 강론을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 강론을 짧게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귀한 시간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네.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이렇게 좀 힘내고 네, 네.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네. 그 말씀의 힘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죠. 네. 그래서 거기 현지 신부님들 보면은 거의 뭐 40분 정도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강론. 그 정도 해야 이제 신자들도 좋아하고도 재밌게도 하시고. 네네. 근데 짧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공지사항 때 자기들이 또 시간을 늘려요. 네네. 아. 지난주에 몇 명 왔고, 이번에 몇 명 왔고, 아. 이번 주 행사가 뭐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네네.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죠. 아. 그리고 그때 만약에 강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신부님의 강론을 보충해서 자기들이 막 얘기해요. 근데 아. 현지 신부님들이 할 때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은 강론도 길게 했고 현지 신부님들은 그걸 아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 신부니까 네. 저는 이제 잘 현지 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지쳐가지고 네. 제가 복사한테 계속 물어봐요. 지금 뭐 하냐, 뭐 오래 하냐. 그거만 이게 몇십 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세 시간 네 시간 걸어오지 않아? 걸어오는 거는 뭐 그 정도 먼 데서는 그 정도 걸어오고 다 이제 걸어오고 하니까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 안 돼 있으니까. 황신 신부님, 네. 그 평창 생태마을과 그 다볼 사이버성당에서 잠비아 활동을 위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크게는 이제 큰 기부자들 네. 돈 가지고는 신학교도 짓고 농업대학도 짓고 네. 초 중고등학교도 짓고 그런 그렇지만 또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들. 그 카와마라는 빈민가가 있는데 아까 신부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빈민가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하나 있는데 짓다 마른 게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3교시 수업을 하더라고. 초등학교 하나밖에 교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여기를 초등학교를 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 꽤 됐죠. 벌써 한 7년 전, 8년 전에 초등학교를 줘줬어요. 은샨샤 초등학교라고. 아, 은샨샤. 근데 이제 7년이 지났어. 얘네들이 중학교 올라가야 돼. 네. 근데 중학교가 없어. 네. 그 중학교 또 줘주고. 우와. 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고등학교까지 줘줘갖고. 전교생이 아마 천 한 2, 300명 정도 될 거예요. 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줘주고.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네. 아, 그 아이들은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자기 죄도 없이. 네, 네, 네. 근데 또 너무 이뻐 애들이 또. 네.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라파엘이라는 집을 하나 줘서 거기 진짜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 머무는 집 중에는 최고로 좋은 시설을 해놨어요. 완전히 쉬는 장소, 테레비 보는 장소, 개인 침대까지 다. 아, 그래요? 네, 식당까지 다.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촬영했었거든요. 아, 그래? 근데 저희 카사리아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비해 거기는 TV도 있고 네. 침대도 개인 침대 다 있고 엄청 좋더라고요. 책상도 진짜 최신식으로 잘 돼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저 조의금으로 지은 거야. 아~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들어온 거 싹 모아다가 내가 갖다 진 거야. 아~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애정이 많이 가죠. 그 옆에 미카엘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동네 아이들, 전심 못 먹는 아이들 한 250명 네, 네, 네. 정도 와요. 네. 이제 그 아이들 식사하고 그다음에 라파엘의 집 식사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요. 아. 3만 원 내는 직원도 있고 5만 원 내는 직원도 아. 있고. 근데 뭐 60명이 내니까 이게 네. 돈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식사는 우리가 지금 생태마을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죠. 또 지난번에 우리 김종용 신부님 오셔갖고 작년 1월 달에 오셔갖고 그 또 지역 카사리아야 지역에 있는 아이들 네. 빵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아이들 네, 네. 프로젝트 해자 그래갖고 거의 1억 이상을 모아갖고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려고 신부님 계신 동안 아. 그래서 또 해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네, 네.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 여유 있는 사람들 대로 네, 네.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아. 네. 네. 그 말씀하신 게 빵 나눔 프로젝트 맞아요? 네. 아, 그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거기 어린이,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육이 부진하고 영양이 좀 결핍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기본적인 좀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빵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우유도 같이 필요하는데 네. 빵하고 우유만으로는 사실 어린이들이 발육하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학교 그 교육은 있지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그 더 체계적으로 더 이제 급식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신부님 후원해주신 그때 그 그것으로 이제 급식 사업하고 이제 요번에 교복을 다 맞췄거든요. 오, 그래요? 교복 다 맞추고 이제 저 들어가면 이제 또 구두도 신발도 이제 좀 맞춰서 하죠. 와. 아, 정말. 진짜 빵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급식 나눔 프로젝트, 교복 프로젝트까지. 아니, 뭐든지 이게 원하는 대로 이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딪히다 보면 계속 또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요. 신부님. 네. 우리가 방송도 했는데 그 잠비아의 물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되겠죠? 그럼요. 이제 시작할 거고 한비아 씨도 귀국을 했고 남수단에 가서 구호대장하고 돌아왔고 평화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네. 한비아 씨하고 저하고 했는데 그 후로 또 돈이 3억이 더 들어왔을 때 3억이 돈이 더 들어와갖고 지금은 한 12억 정도 돼서 이 물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 심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나무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네네. 제가 거기 제일 큰 그 조경하는 그분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 물만 있으면 여긴 나무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보통 목재가 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잠비아에서는 7년이면 된대요. 네, 물을 계속 주면은 네. 7년이면 목재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그루 한 그루에 보통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그루 정도를 심어놓으면은 이게 지금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네. 그게 또 아이들 그 미래의 대학에 등록금이 네. 되기도 하죠. 그 우리 제2 생태마을 카사리아는 늪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늪지를 퍼내갖고 이쪽은 거름을 쓰고 빈 공간은 물을 쓰고 네. 또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네, 강이 있는데 그 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강을 계속 펌프로 데리고 와서 물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 있고 신나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예. 네.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잠비아가. 아, 그러네요. 근데 사용할 줄 모르는 나라죠. 아, 신부님 선교센터 건립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네. 선교센터 이제 설계도가 다 나왔는데 카사리아 환경도시 에코 시티를 네. 건설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센터가 좋아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좋아야 되느냐 하면 호텔 수준으로 좋아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헬스장도 있고 네. 샤워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파티장도 있고 완전히 좋게 만들 거예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서 일주일 동안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줄 때 일주일 동안의 불편함을 참을 수는 있지만 1년 365일의 불편함을 참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럭셔리하게 서양도 좀 보고 산책도 좀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에 또 가고 싶고 내년에 또 가고 싶고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직살나게 고생을 하면은 다음에 갈 때 가만 있어봐 생각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거나 제 신앙이고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을 남한테 나눌 수 있다. 네.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한테 웃을 수 없거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는 그런 의미로 누구나 와서 3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봉사활동 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아, 저 가서 찬양하면 되겠네요. 아, 그건 그럼, 물론이지. 네. 아, 애기 손잡고 와서. 네. 이철현 씨, 네. 네. 잠비아에 네.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네, 그리운 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생각나는 건 거기 석양이 있는데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그 석양이 나와요. 네. 근데 밖에 한번 처음 봤을 때는 저는 불바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냥 다 새빨개요. 바깥이 진짜 너무 광활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물탱크만 올라가도 이게 쫙 숲이랑 그 새빨간 배경이 같이 보이는데 와 혼자 그냥 와 이랬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거 이외에도 뭐 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별이 쏟아지고 거기 아이들도 다시 보고 싶고 네, 나중에 기회 된다면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김중영 신부님 혹시 한국 신자분들께 예. 선교사로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아직도 제가 꼭 뭐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저는 뭐 선교사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선교사가 아닌가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선교사이고 단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선교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이영활이 타향에서 고생할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교우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소중한 선물들 또는 편지 아니면 응원 멘트들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한 아주 소중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한국 천주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해외에 많이 나가 계신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 중에 정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도 보태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늘 특별히 선교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또 이철현 요한 형제하고 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이건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직도 돈 무슨 명예, 재벌 이런 걸 찾으면은 아니 이미 우리 능력은 그런 걸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우리도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선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 난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걸 얼마든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이 되고 함께하는 분들하고 선교센터에 모여갖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좀 건강한 사회 분위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은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실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100억을 들고 온 오일균 글라라가
자기 인생은 81부터 새로 태어나서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삶에 기쁜 건지 몰랐대요. 이렇게 삶에 즐거운 건지 몰랐대요. 이제 88, 89이 이제 돼가는데 아 무척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눌 때 행복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이고이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 잔 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 잔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 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 깊은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 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